자, 한 자리에 자연수 써먹으라는 얘기지. 한 자리에 자연수 ABC에 대해서 세수, 순환소수 나왔다. 자, 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다. 이때 ABC의 순서상 그냥 개수만 구하래, 개수만. 자, 해봅시다. 자, 세수,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순환소수의 사칙 연산 또는 계산은, 자, 순환소수를 뭐로 만든다? 분수로 만든다. 9분의 A와 90분의 A 안 갔네. 자, 순환소수는, 자, 순환하는 점이 있는 만큼 9를 적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이 있는 만큼 9를 적고, 점이 없는 만큼 0을 적었지. 90분의 B, 900분의 C. 얘가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 말은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90분의 B의 완전 제곱은 9분의 A 곱하기 900분의 C랑 같다. 자, 그래서 결국 B의 제곱은 AC지. 자, 근데 또 내한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줬구나. ABC와 대소관계는 이렇대. 같으면 안 되고, A가 제일 작고, B랑 C의 대소관계가 1이어야 된대. 자, 얘 만족하는 ABC 한번 찾아보자. 자, A, B, C. 자, A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A1부터 넣어보면, A가 1이면, B가 2면, 4니까 C 4 되네. 그 다음 A가 1일 때 B가 3이면 9 되네. 그 다음 안 되겠지. C가 한 자리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 A가 2면 B는 2보다 커야 되니까 B가 3이면 안 되지. 왜? 홀수라서. B가 4면 되겠지. B가 4면 C가 얼마? 8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찾아보면, 자, A가 2인 거, A가 3인 거는 안 되고, A가 4일 때는 B가 6이면 C가 9가 되고, 이거 4개밖에 안 되네. 그래서 답은 몇 개? 4개.